네, 반갑습니다.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86번째 시간이고요. I have nothing to do with something 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nothing은요, 여기까지만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네요. I have nothing. 나는 가지고 있다, 빵개를. 그러니까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서도 나는 빈털털이야. I have nothing 이라는 훌륭한 표현이 되는데요. 그 뒤에 to do with 띠리리를 붙여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To do with A라고 말씀하시면요. 저는 A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의미로 돌변하게 됩니다. I have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지만 to do with A를 붙임으로써 나는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된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to do with A는 당연히 무엇을 꾸미고 있을까요? 이거 전체가 한 녀석을 꾸미는데 바로 nothing을 꾸미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A 대신에 that을 사용하는 거겠죠. I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저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 연쇄살인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 저랑 친한가요? 어휴, 저 안 친해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I have nothing to do with him. 자, 이렇게 우리발 발뺌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면 여기에 that company쯤을 넣어서 I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company. 저는 그 회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요. 아, 이격으로는 의미를 추측하기도 어렵고 이런 표현을 꼭 어렵게 외워서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영어에서는요, 이런 식의 표현 말고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말할 적절한 대안이 그다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돌려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이 아이가 나은 편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